이모, 면접을 왜 다방에서 봐요? 공장으로 직접 가야죠. 아유, 여기서 만나자고 했다니까. 아마 말고 가만히 있어봐.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이쁜 거 입으라니까. 아이, 근데 왜 안 와? 혹시 윤 사장님이세요?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유, 아, 안녕하세요. 저기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인물이 좋으시네요. 제 조카예요. 저기 순영아, 인사드려. 저기 윤 사장님이라고 두부 공장 사장님이셔. 두부 공장이요? 그게 너랑 선보실 분이셔. 윤 사장님이 큰 두부 공장 하시고 나이는 너랑 딱 10살 차이 나는데. 이모. 아이고 순영아. 죄송합니다. 아이고 제가? 아이고, 어머,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아유, 죄송해요.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아무튼 다시 연락드릴게요. 이모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봉제 공장에 취직 자리 알아봤다면서요? 저 그래서 나간 거예요. 아, 그까 취직해서 뭐 하게? 시집 가는 게 100번 낫지. 이모, 돈이 그렇게 많댄다. 인물도 훤하잖아. 뭐가 부족해? 너 혹시 아직도 오종 그놈한테 미련 있니? 아이고, 그놈은 텄어. 지 마누라 임신했다고 발 딱 끊는 거 봐. 저 가만 놔두세요. 엉뚱한 일 벌리지 마시라고요.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거. 아유. 여긴가? 누구야? 아, 맞네. 저 모르시겠어요? 의상실 여직원? 여기 웬일이야? 엄순영 씨 있죠? 와서 일 좀 해달라고요. 뭐가 어째? 사장님이 임신해서 못 나오시는 바람에 손님들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며칠만 와서. 이게 어디서 개뼈다 같은 소리를 해? 니네 사장이 보냈냐? 우리 순영이 데려다 일시키라고? 그건 아니고요. 어쨌든 미싸움이 가불도 해갔는데 와서 일할 수 있잖아요. 이것들이 끝까지 우리 순영이를 무시하네. 내 이것들을 그냥. 왜 저래?